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은 청진 가방 공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주최 107, 2018년 7월 16일.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저국의 북변에 자리 잡고 있는 청진 가방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견본실과 생산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제품의 질 보장을 비롯해서 학생 가방 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공장 건물은 이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공장에 부속 건물로 있다 보니 너무나 초라하게 그지없었고 또 이런 곳에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를 모신 우리들의 마음은 정말 죄스럽고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작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자신께서는 샘물을 뽑는 것도 중시하지만 학생들에게 학습장과 교과서 또 교복과 가방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을 더 중시한다고 또이 공장을 독립적으로 현대적으로 잘 꾸려줘야 한다는 뜨거운 사랑과 운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인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 가방의 질을 높일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가방 생산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가혹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다 밝혀 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가방 밀꾼의 두께도 친히 가늠해 보시면서 아이들의 어깨에 자그마한 불편도 있을지라 해면을 더 넣어주자고 또 학생들이 가방을 험하게 다뤄도 터져나가거나 실이 풀리지 않게 재봉을 촘촘히 하여야 한다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의 현지 말씀을 심장마다에 받아하는 우리 종업원들 모두는 학비용된 심정으로 가방 생산에서 최상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의 요구대로 생산을 진행하는 데 모를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한 계단 높여주기 위한 기능공 판정을 자주 조직하고 군중당한 창작 활동을 활발히 벌려 연령별 기호와 심리에 맞게 가방 생산에서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모두 다 앙양된 투쟁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올해 전투 목표를 빛나게 완수하자. 당 중앙의 부름 따라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흥과 진보를 위해서 사회주의 건설의 선봉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청년 대군의 애국열의가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평안남도의 청년들이 천성 성산천 자연 흐름식 배수경 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공했습니다. 삿갓봉 지구의 산발들을 지심 깊이 꿰뚫으며 뻗어나간 배수경이 성과적으로 건설됨으로써 많은 노력과 전기, 설비 등을 절약하면서도 천성 청년 탄광 지역의 갱들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자연 배수시켜 석탄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천성 성산천 자연 흐름식 배수경 준공식이 26일에 진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겸 국가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정근 동지, 석탄공업성 부상 리호철 동지, 평안남도당 위원회 비서 리효복 동지, 관계 부문 일꾼들, 돌격대원들, 지원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계업소 지배인 최용일 동지가 준공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진격의 돌파구를 이뤄나가는 기수 선동 투사로 내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우리 당이 나라의 석탄공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천성 청년 탄광으로부터 성산천까지의 자연 흐름식 배수경 공사를 평안남도의 청년들에게 맡겨주고 건설 방향과 방대를 환히 밝혀준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청년 돌격대원들이 만난을 이겨내며 방대한 공사 과제를 소문 없이 해제끼고 석탄 생산 정상화의 지름길을 열어놓을 수 있은 것은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새 승리를 위한 총진군 대우의 전열에 내세워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는 어머니 당의 청년 중시 사상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배수경 건설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공로 있는 청년들을 노력의 영웅으로
김일성 청년영예상, 김정일 청년영예상 수상자들로 키워주시었으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신 데 대하여 언급한 다음 모든 청년 돌격대원들이 배수경 건설을 완공한 기세를 놓침이 없이 당이 맡겨준 새로운 전구에서 보다 큰 기적과 위운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주의 애국 청년의 영웅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배수경을 돌아보았습니다. 속탄공업 보물에서 5기년 계획의 첫 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200여 개 굴진 단위가 연간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했습니다.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내세운 목표들을 하나하나 조항들을 따져가면서 무조건 결속하기 위한 그런 대책 사업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적으로 지금 3단계 고속도 굴진 사회주의 경쟁력 있게 벌어지고 있는데 굴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을 주되는 가업으로 틀어지고 전망 굴진 대상들과 함께 예비 재탄장 확보를 위한 굴진 공정 계획들을 무조건 수행하자고 합니다. 이외에 갱내 및 지상 밀두권배 설치 공사를 지금 힘있게 추진해서 연말까지 결속하게 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높이 세운 탄차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해서 운반력을 높이게 한 그런 사업들도 지금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제남탄광 차광수 청년 돌격대를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계획 수행의 방도를 예비 탄밭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서 찾고 여기에 힘을 집중했습니다. 올해 탄광에서 5개년 계획의 초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본 굴진에 힘을 넣고 매주 총하는 사업을 두세 개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본 굴진에 의한 확보탄약, 준비 굴진에 의한 확보탄약을 지금 선행시켜가지고 현재 105%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100m 굴진족, 200m 굴진족이 올해 많이 생겼으며 구 굴진 처소들이 자기가 사명을 얼마나 수행해서 많은 탄밭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28직동 청년탄광 9갱 굴진 3소대와 강성갱 고속도 굴진 소대의 단부들은 자체의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앞선 굴진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연간 계획을 완수했습니다. 현재 탄광에서는 예비 탄밭 조성과 채탄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과감히 내비로 속탄 생산을 부쩍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촌내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문촌탄광에서는 솔비들을 만가동해서 연간 속탄 생산 계획을 마감 단계에서 결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우리 탄광에서는 탄층의 이제 노행 특성을 정말 새롭게 정말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한 데 기초해서 굴진 속도를 1.6배로 올리기 위한 목표를 제기하고 추진을 불렀습니다. 석탄 생산이 늘어난 데 따라 탄차의 이제 가동률 높이기 위한 이런 대책을 따라 시험을 해가지고 석탄 생산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탄광적으로 기본 굴진 계획은 10월 말 현재 이제 105%로 이제 넘쳐 수행한 상태이고 석탄 생산 계획은 이제 지금 속도로 나가면 한 달 이상 이제 앞당겨 수행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돌격전으로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려는 하나의 지향을 안고 지금 속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연속 공격전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황주 긴둥 물길 공사가 힘있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 함경남도 요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는 올해 계획을 넘쳐 수행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연말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보다 치밀하게 짜고 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5일까지 우리가 올해 전투 과제를 사단적으로 제일 먼저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다음에 명굴 공사를 위한 기초 구차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물길을 분구선을 따라 구불하게 이렇게 가면서도 여기서 나온 토양을 전부 파서 딴 데로 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양 여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토양을 판지 것이 아니라 물길 주변에 제방을 싸면서 진흙 깔고 그 후로 차로 지나가면서 다짐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물 한 방울 안 새게 질적으로 하면서도 속도 빨리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공사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노력, 설비, 자재를 절약하면서 공사를 빨리 끝나면서도 질적으로 끝내주게 됐습니다. 황해북도 요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은 올해의 흙물길을 기본적으로 형성해 놓아야 당 앞에 교리한 완공기일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다는 자각을 안고 중기계들과 륜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공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풍담리와 산현리 구간의 흙물길을 담당해서 가장 높은 실적을 내고 있는 연탄군 대대의 뒤를 이어 은파군과 황주군 대대가 공사 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는 데 맞게 묘단에서는 시군별 사회주 경쟁을 조직해서 공사를 줄기차게 내밀고 있습니다. 평양시안의 여러 대학들에서 청년 대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에서는 복도와 홀들의 연역 자료들을 직관화하고 20대, 30대 박사들과의 모임도 정상적으로 조직했으 모든 청년 대학생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더 깊이 간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부의 연역 자료들과 공로자들과의 모임을 통한 충실성 교양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학부가 배출한 40여 명의 용들과 공로자들이 지녔던 높은 정신 세계를 늘 새겨줬습니다. 이와 함께 배지송, 안옥성 선생님들과 같이 20대, 30대 청년 박사들과의 모임도 정상적으로 조직해서 오늘날 새 세대 청년 대학생들이 숭고한 정신 세계를 지니고 사회주의 건설을 떠밀고 나가는 유능한 혁명 인재들로 준비하도록 교양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영남산 개정이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은 그 기간 무엇보다도 대학이 변함없이 이어온 충실성의 전통을 깊이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숭고한 구정신과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혁명 인재로 자라날 것을 바라는 우리 당의 높은 뜻대로 한생의 귀중한 이 시절에 영남산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훌륭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전쟁 노병과의 상봉 모임을 의의 있게 조직해서 대학생들의 사상교양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급청년동맹위원회 기획에 따라 이렇게 전쟁 노병 김용숙 동자의 상봉 모임을 조직했는데 우리 학생들 속에서 반향이 대단히 큽니다. 올해 경리하는 청소년께서 제7차 전국 노병대에서 하신 연설문을 받아는 그때로부터 정말이지 우리 청년 대학생들 속에서 위대한 전승세대의 후손이라는 궁지와 자부심을 새겨안고 전승세대의 녹슬 그대로 이어받아 학습과 조시생활을 도전해 나갈 요리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 전승세대의 사상정책적 재부가 우리 학생들의 피와 살이 되고 삼가투쟁의 용량소가 되기 위한 교양사업에 더 큰 힘을 넣을 결심입니다. 지금 기온이 낮아지면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상황이 더욱 심각한 상태로 급변하고 있는 속에 남아프리카에서 왁진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세계를 또다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6일 B.1.1.529로 불리우던 이 변이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이라고 명명하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우려 변이 바이러스 목록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갑작 변이 수가 32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갑작 변이 수가 16개라는 점에 비해 볼 때 새 변이 바이러스가 더 위험하고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 변이 바이러스는 재감염 위험이 높으며 젊은 사람들 속에서 감염률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프리카와 보츠와나 벨지크 등지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위험한 새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와 관련해서 세계 각국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 동맹에서는 지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대한 모든 여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르단,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나라들에서도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발견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고 있습니다. 26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2억 6,085만여 명, 520만 5,8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화한 나라의 환경보호가들이 사멸 위기에 처한 산호무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이 지역에는 대양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34만 8천여 평방킬로미터의 산호무지가 사멸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멸 위기에 처해 있던 이곳의 산호무지가 지금은 위험에서 벗어나 자기의 모습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국에서 운전사가 없이도 차가 달릴 수 있는 자체 운전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이 기술은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화물 자동차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공공운수 부문에서 운전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진에서 오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저렇게 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6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11월 28일 일요일 음력으로 10월 29일입니다. 내일 량강도, 함경 남북도와 라손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오늘보다 2 내지 6도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신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17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저선동에서 내일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저선소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